성공한 민간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발하고 정부가 연구개발과 사업 자금을 지원해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팁스 프로그램. 그동안 지방 소재 기업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지방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팁스 시범 사업을 합니다. 안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팁스 운영사들은 유망한 창업팀들을 발굴하고 창업팀들은 자신들의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 제3회 웰컴 투 팁스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13개 창업 기업의 IR 피칭과 투자 상담으로 이뤄졌고 우주지상국의 데이터 수신과 처리 서비스를 발표한 기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위성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지상에서 확보하려면 우주지상국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국 내에서 포화가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든지 유럽, 뭐 아프리카에 있는 지상국들이 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아니 동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그 제주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우주지상국 구축하고 그 세계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의 그 갖고 있는 위성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지상 네트워크 저렴하게 그들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됐던 팁스 행사가 대전에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의 지역에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프리팁스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도권에 다 경제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도 사실 수도권 안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우수한 창업 기업들을 좀 붐업하는 차원에서 팁스에 도전하는 팀들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인데 좀 마이너리그 형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엔젤 투자를 1천만 원 받으신 창업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프리팁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팁스 참여가 쉽지 않은 지방 소재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 자금과 팁스 운영사 대상의 투자 프로그램이나 엔젤 투자 지원센터 교육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한 기업은 향후 팁스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받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 기업은 8월 16일까지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4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하고 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